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183쪽에 시장기 필요성부터 하고 있죠. 먼저 이제 그 개설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번에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 달성해서 그 밑에 3번에 시장 실패가 먼저 있고요. 사회적 목표 달성은 추가적인 내용이 없죠. 시장 실패만 따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8쪽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것이 다음에 188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에서 직접적 개입, 그래서 장단점하고 직접 개입 수단까지 지금 동그라미 1, 2, 3, 4 많잖아요. 그걸 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간접 개입에서 189쪽에 맨 밑에 있죠.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그 장단점까지 토지연구제까지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토지 정책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만 다시 살펴보려는 거예요. 시장 실패만 다시 살펴보려는 거죠. 자, 이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 사실 1, 2월 달까지 계속 반복을 했죠. 시장 실패의 뜻이 뭐예요 하면은 그것은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하는 것이다. 무슨 기능이었어요? 자원 배분 기능이죠.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자, 거기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원인에는 외공불비 이렇게 있죠. 외부 효과 하고요. 다음에 공공재. 다음에 이제 불안전 시장. 다음에 비대칭 정보죠. 자, 이렇게 이제 외공불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외부 효과는 내부 외부 할 때 그 의미죠. 시장 외부 현상이라서 외부라고 하죠. 시장 내부에서는 대가를 주거나 받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시장 내부에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장 외부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편익을 끼치면서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을 정의 외부 이렇게 하고요. 어떤 피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부의 외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시장 실패가 되는 이유가 정의 외부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나타나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좋죠.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끼치는 건데 더 좋게 하는 거잖아요. 더 좋게 하는 것이 나타나면 좋은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 여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양봉업자가 과수원업자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은 혜택을 주지만 굳이 일부러 나서서 양봉업자가 과수원 옆에 벌통을 갖다 넣으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 집 정원을 꾸미면 아름답게 꾸미면 나만 편익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편익을 얻죠. 근데 굳이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골목길에 내 집 주차장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내가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집하고 담장을 허물어서 이제 마당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러면은 이웃의 다른 골목길에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보죠. 근데 그 비용은 나만 지출하는 거잖아. 이웃집하고. 자, 이런 곳이 나타나면 좋은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편익은 다른 사람도 얻는데 비용은 나만 지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소생산이 되는 거예요. 과소생산. 이게 비효율이라는 얘기예요. 더 생산되는 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내 집 주차장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또 양봉업자가 과수원 옆에 벌통을 갖다 놔서 자신의 꿀 생산에는 지장이 없어도 과수원에 과일 생산을 늘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려줄 수가 없고 그보다 더 적은 양이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누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시장 실패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소 생산되는 거 보고.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이때는 주로 이제 보조를 해요. 보조. 주로 보조를 하고요.
V의 외부는 시멘트 공장과 이웃 주민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죠.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는 막 생산해버리는 거죠. 주민들한테 뭐 피해가 가든 말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다 생산돼요. 이게 이제 비효율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공해세 같은 거를 매기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공공재도요. 공공재 이제 등대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이 등대는 비배제성이라는 성질과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을 갖죠. 특히 이 비배제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돼요. 직접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경합성은 다투지 않는다 이 소리죠. 일반 사적 재화는 내가 일찍 뭐 안 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한정된 수량을 보통 생산하고요. 그 수량 범위 내에서 내가 가서 구매를 해야 살 수가 있죠. 근데 안 그러면 살 수가 없고요. 다투어야 되고요. 물론 사적 재화의 경우에는 더 생산하면 되긴 되죠. 더 생산하면은 되긴 되지만 그 더 생산하는 데는 그만큼 또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공공재는 추가로 더 생산할 이유가 없죠. 추가로 더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천 명이 등대 불빛을 보더라도 또는 만 명이 등대 불빛을 보더라도 내가 추가로 간다고 해서 내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공동소비 또는 공동소비라고도 하고요. 또는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로 돼요.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시험의 중요도는 좀 낮고요. 등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원래 우리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규모의 경제는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예요. 혹시 규모의 경제 수업했었나요? 원래는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가 커질 땐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걸 말해요. 규모가 커질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단가가 내려가는 걸 말해요. 여기 이제 규모의 경제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개를 생산하는 거 하고요. 1000개를 생산하는 거 하고 100개를 생산할 때는 이제 100원 개당 100원을 100원에 생산할 수 있고 1000개를 생산할 때는 개당 90원에 생산할 수 있고 만 개를 생산할 때는 개당 80원에 생산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지역에 100개의 기업이 100개씩 생산하고 있었던 사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 전체에 몇 개가 생산되고 있었어요? 만 개가 생산되고 있었죠. 근데 어떤 기업이 이런 현상을 알아차리고는 어떤 기업이 이렇게 만 개 생산을 증설해서 만 개를 생산해서 싼 값으로 시장에 풀어버리죠. 싼 값으로 시장에 풀어버리면 다른 기업들이 만든 거는 팔리지 않겠죠. 더 비싸니까.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죽어버리고 얘만 남겠죠. 그래서 원래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자연 독점과 관련이 돼요. 자연 독점.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죠. 그래서 일단 독점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는 사실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불안전 시장하고. 이게 이제 자연 독점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간접적으로는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불안전 시장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이거예요. 생산이 아니고 소비잖아요. 등대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1억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은요. 등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1억의 비용이 발생해요. 자, 이게 100명이 이용한다고 해서 또는 1000명이 이용한다고 해서 만 명이 이용한다고 해서 이 비용이 바뀌나요? 100명이 이용하든 1000명이 이용하든 만 명이 이용하든 이거 그냥 다 같이 이용하는 거죠.
예, 이럴 때 1인당 비용은 달라지거든요. 100명이 등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소비자. 소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1인당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1000명이 이용하면은 1인당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만 명이 이용하면은 1인당 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죠.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1인당 비용은 줄어드는 거죠. 이걸 이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근데 이제 표현만 어려울 뿐이지 시험에서 중요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떻습니까? 어려운 게 중요도는 낮은 거죠. 난이도가 높은 게 중요도는 낮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 비배제성이죠.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정도고요. 추가로 이제 여기 이제 설명만 드린 거예요. 중요도는 좀 낮고, 아 이게 그런 소리구나라는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성질이 있다.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공공재의 성질이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게 외부 효과가요. 이 시장 실패가 총 10번 나왔는데 10년간 그 중에 외부 효과가 5번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5번인데 그 중에서 공공재가 언급이 좀 더 많았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요도가 낮은 거죠. 다음에 이제 불완전 시장은 독점 과점을 생각하면 되죠. 얘네들은 가격을 지멋대로 정하죠. 그리고 담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줄이죠. 이것도 과소 생산이에요. 이 과소 생산하니까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죠. 독과점 규제를 하는 거죠. 다음에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라고도 합니다. 이거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 자, 이러면은 또 이걸 이 역선택 또는 이제 도덕적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과소 생산 또는 과다 생산, 그렇게 이제 대체로는 이제 과소 생산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과다 생산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역선택의 경우에는 거꾸로 선택하는 거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쪽에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쪽에서 당하는 입장이고요.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사람들이 쉽게 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우리가 정보 경제 쪽으로 넘어오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무료로 많이 제공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루리스라는 앱 있잖아요. 그것도 정부가 그런 토지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을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엔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동사무소 가서 다 일일이 떼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소만 딱, 번지만 딱 집어넣으면은 딱 나옵니다. 규제 정보 보기 하면 딱 나오고요. 그리고 그 도면도 다 나옵니다. 옆에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집원의 도면을. 그러니까 이제 선이 그어진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유용한 겁니까? 그리고 어저께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도시군 관리 계획, 지역 지구제 얘기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뭐 무슨 이제 논란거리가 나왔어요. 뭐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나요? 그게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거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것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게 뭐 시도지사가 하느냐, 대도시 시장이 하느냐 막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왈가왈부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바로 조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조문. 조문에 보면 딱 나오니까. 그래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걸 말씀드렸나요, 그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리케이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드리면 딱 검색이 되죠. 그래서 현행 법률 해서 두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이 나오잖아요.
법률이 나오면은 거기 이제 저 화면 내 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 내에 용어 검색하는 게 있어요. 두드려서 지구 단위 딱 해서 터치하잖아요. 지구 단위 해서 사면 지구 단위만 숫자가 그 지구 단위만 색깔이 바뀌어요. 쭉 넘기면 지구 단위에 관한 건 쭉 넘기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 넘기니까 29조에 나오더라고. 29조에. 29조에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결정해요?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장관도 되고, 장관도 되나요?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대도시시장도 되잖아요. 다 되더만요. 도시관리계획은 결정하는 게 국장도 해도 되고, 시도지사가 해도 되고, 대도시시장도 되는데, 그냥 시장군수는 대도시 시도지사한테 신청해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된 것, 자기가 입안한 또는 시도지사하고 미리 협의해서 용도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나오더만요. 29조에.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검색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얼마나 간편해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런 이런 관련되는 거, 법 관련되는 거 공부하면요. 이 책이 어떤 책이 나왔는가 하면은 이게 3단이라고 해가지고요. 3단.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이 있잖아요. 조문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법, 여기가 영, 여기가 이제 시행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1조 하면은 1조 법 나오잖아요. 관련되는 시행령 쭉 나와요. 거기에 또 관련되는 시행규칙 나오고 2조 법률 나오죠. 그럼 2조에 관련되는 0이 없으면 공란해요. 관련 없잖아요. 공란해요. 그럼 3조 관련되는 0이 있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이거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 법률 검색하면 어플리케이션에 나오죠. 그리고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뭐 한다 그러면 법률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있잖아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다 하면 이걸 터치를 딱 하잖아요. 터치를 하면 여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내용이. 화면이 바뀌면서 요 터치를 하면 여기에 바뀌어요. 여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기 안에 가면 시행규칙에 대한 것이 나온다. 터치하면 여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기 되돌아가기 하면 다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이게 깔아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깔아놓고 필요할 때는 그거 바로바로 하면 돼.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다 다 정보죠. 정보. 그런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이런 공개하는 이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하죠.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그거 다 공개하고 있죠. 또 CCTV로 이게 고속도로의 교통 정보 다 제공하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굳이 일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수정함으로써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면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늘 생각은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니까 이게 시장 실패 현상이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외부 효과는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시장 실패를 보시면은 183쪽에 183쪽 시장 실패에 의해서 시장 실패란 자원 배분의 기능을 담당한 시장 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죠. 거시적으로 보면 경기가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것, 이것도 시장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경기가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것.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시장 실패인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그건 네 글자로 경기 변동이라고 하잖아요.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게 경기 변동이에요. 이런, 이런 게 이제 앞에 사실 경기 변동 전환인데, 경기 변동도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 바람직하지 않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가능한 한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러면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를 좀 살려야 되고,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는 좀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를 정부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안정화 정책이라 그래요. 안정화 정책. 예,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시장 실패 원인에서 이제 외부 효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는 따로 더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외부 효과를 보시고요. 자, 외부 효과에 의해서, 외부 효과는, 그 이제 뜻은 여러분이 바로 이제 밑으로 정의 외부, 부의 외부로 바로 내려갈게요. 정의 외부는, 정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죠. 제3자에게.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이죠. 제3자, 의도하지 않은. 그러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죠.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죠. 즉 생태공원 조성을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비율이 발생하는 거죠. 누가 나서서 그런 걸 만들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누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시의를 보시면은 자,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즉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것은 자,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 자, 이제 그래프까지 좀 그려서 나타내겠습니다.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 자, 이 구체적으로 이제 생태공원 조성시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시. 자, 외부 효과 관련된 그래프예요.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프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지문으로 다 출제가 됐어요.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은, 인근 주택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제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김에 부여부 효과까지 다 만약에 시멘트 공장이 공장 건설 시 자, 인근 주택시장은 어때요?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원래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유외부 발생하는 거고 부유외부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시멘트 공장을 규제할 때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 1번, 요거는 2번, 이제 3번은 시멘트 공장 규제할 때 규제 시 일단 처음에 시멘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 시장 규제받는 시장이죠. 규제받는 시장에서는 이제 공장을 규제하는 거니까 수요 시멘트 수요를 규제하는 거예요. 시멘트 공급을 규제하는 거예요. 시멘트 공급을 규제하는 거죠. 시멘트 공급을 규제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면은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인근 주택 시장은 살기가 좋아지겠죠.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출제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됐고 이것도 출제됐고
이것도 출제됐고,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규제받는 시장에서는 시멘트 시장. 자,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주택 건축 시장이에요.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자, 시멘트가 건축 자재죠. 시멘트가 건축 자재니까 이 시멘트 공장이 규제되면은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에, 주택 건축에서는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에, 아직 요거는 출제가 안 됐어요. 디귿은 출제 안 됐고, 이게 1번 출제됐고요. 2번의 기억, 니은까지는 다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등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생기면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생태공원이 조성돼서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는 수요 곡선이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우측 이동. 그 규제를 받는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 뭐 이런 식으로 다 출제됐고요. 이런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할 때,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은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됐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까 답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설명 안 드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 184쪽에 디귿이죠. 그 디귿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C를 보시면은 C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는 경우죠. 건설되는 경우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즉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근데 시멘트 공장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경우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죠. 즉 시멘트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즉 인근 지역 주택 시장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겁니다. 자,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예, 오른쪽 페이지에 외부 효과 영향에서 일단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근린공원 설치 시 인근 주택 시장 수요 증가. 니은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그 니은에 나오는 것은 시멘트 공장 설치됐을 때는 인근주택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하죠. 그런데 디귿에 건축자재산업인 시멘트 공장을 규제할 때 인근주택시장은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운데 있는 시멘트 시장에서는 시멘트 공급이 감소하고요. 그 시멘트를 건축자재로 이용하는 주택건축시장에서는 자재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다시 위에 표를 보시면은 자, 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소 생산이다, 뭐 과잉 생산이다. 핀피 현상, 님비 현상. 핀피는 정의 외부에 부의 외부예요. 핀피는 정의 외부에서 이제 please in my front yard 하죠. 내 앞들로 와 주세요 하고요.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에서 내 뒤뜰에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의 외부는 표 안에 님비 핀피 있죠. 자, 근데 그 표에 그 님비 핀피 밑에 부등식 있죠. 자, 부등식을 이제 설명드리면은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거고 그 뒤에 이제 외부 효과와 관련된 이제 그 뭐 대책과 관련된 것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부의 외부의 경우 정의 외부를 먼저 할까요? 정의 외부의 경우 정의 외부는 편익 측면에서 따지는 게 조금 더 편리해요. 개인이 얻는 편익을 사적 편익이라 하고요. 그 개인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을 사회적 편익이라 그래요. 정의 외부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이제 행동을 했을 때 자기만 편익을 얻는 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사람도 편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대가를 받는 게 있다 없다. 받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어떤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사적 편익이 더 커요? 나만 편익을 얻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뭐, 정원을 꾸민다거나, 산에 벌통을 갖다 놓을 때, 그 편익을 나만 얻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누군가도 편익을 얻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근데 대가를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대가를 받는 게 없으니까 과소 생산이 되는 거죠. 근데 부의 외부는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시멘트 공장에서 판단하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에요.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할 때 느끼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 그래요. 사적 비용. 근데 그 사적 비용은 이제 그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할 때 비용이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면은 그 시멘트 공장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이 의료비가 늘어나거나 세탁비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이것까지 포함한 비용을 사회적 비용 그래요. 어떤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고요.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회의 다른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회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편익을 얻어요. 근데 이런 게 시장에 맡겨놓으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런 건 안 나타나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이게 이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퀄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물은 적은 없어요. 사적 편익이 더 크면 뭐 부의외부, 사회적 편익이 더 크면 정의외부, 이걸 물은 적은 없어요. 그걸 물은 적은 없는데 사적 편익이 더 크면 반대로 여기서는 부의외부가 되겠죠. 여기서는 편익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적 편익이 더 크다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은 부의 외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부등호 방향이든 저쪽 부등호 방향이든 외부 효과잖아요. 정의 외부, 부의 외부. 그럴 때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도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등식일 때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정의 외부 또는 부의 외부가 돼야 되니까. 근데 개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주로 보조를 해서, 보조를 하면은 사적 편익이 어떻게 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돈을 보태주면은. 개인한테 돈을 보태주면은.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정부가 할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같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보태주면 이제 돈을 받는 만큼 편익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이 생산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역할은. 여기 공장한테 공예세를 매기는 거죠. 공장한테 공예세를 매기면은 한 포대 생산할 때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생산하는데 뭐가 많이 발생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공장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생산량을 좀 줄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부등식일 때는 누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쉬운 거죠. 우리는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개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다 있다예요. 이게 부등식일 때는 무조건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그걸 묻겠죠.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면 정의 외부일까요? 부의 외부일까요? 이렇게 묻겠죠. 그죠? 그럴 때는 편익 측면에서는 정의 외부로 판단하는 게 더 쉬워요.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고,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더 쉬워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면 부의 외부다. 됐나요? 혹시라도 거기를 묻는다면 그런데 그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러면 설명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6쪽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 있죠. 자, 이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직접 통제에 의한 해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로 규제를 하는 거죠. 오염 물질을 배출 못하게 하는 거 있죠. 다음에 B와 C를 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B와 C. 자, B와 C에서 자, 이렇게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개입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 그때는 X예요.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개입하지 않고. 그게 바로 BC예요. BC 외부 효과의 내부화. 자, 제가 지난번에 혹시 저희 팔촌형님이 양궁업자로 말씀드렸었나요? 그 팔촌형님이 그 산에 벌통 갖다 놓으면은 과수원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산에 벌통 갖다 놓으면 인근에 과수원 주인이 와서 뭐 좀 사과 한 박스라도 갖다 주던가요? 했더니만 과수원 주인이 와서 벌통을 산다고요. 그래서 벌통을 그 과수원 네, 1년에 고 꽃필 철에 갖다 놓는 대가로 돈을 15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대가로. 그럼 뭐예요?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닌데도 서로 돈을 주고받죠. 이게 바로 내부화됐다 그래요. 외부가 아니라는 거죠. 외부 현상은 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니까 외부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시장 내부에서 대가를 주거나 받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화되었다 그래요. 내부화. 이건 정부가 개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자,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즈 정리. 내부화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부화. 내부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는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코즈 정리라는 게 있어요. 코즈 정리. 자, 요거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동산학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정도는 아닌데, 예, 그래도 한 번쯤은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예, 요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즈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주장한 이제 논문이었어요. 1970년대에. 근데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벌써 한 10년 지난 당시였거든요. 불과 10년이죠, 사실은. 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로 한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제가 공부하던 교과서에 요 코즈 정리가 소개가 됐어요. 그 코즈 정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 공장이 있잖아요. 시멘트 공장이. 이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공장이나 이웃들한테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오염물질 배출권. 이 오염물질 배출권은 이제 재산권이라 그래요. 재산권. 재산권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재산권으로 보는 거예요. 무형의 권리.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그 오염물질의 총량은 정해놓죠. 총량 정해놔서 예,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공장한테 주는 양, 예, 이웃 주민들한테 주는 양. 공장이 자기한테 있는 양만 다 써서는 이웃 주민들이 별로 해를 입지 않아요. 보통 자정작용이 있잖아요. 자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주는 거죠. 근데 더 추가로 발생시키려면은 분진을 날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면은 이웃 주민들한테 가서 권리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한테 있는 권리를 다 써서 추가로 오염물질을 내보내면 이제 이웃 주민들이 이제 해를 입는 거예요. 해를 입으니까 하는 대가가 꼭 해를 입는 것보다는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격이 점점 더 세지는 거죠. 이 재산권이 오염물질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 오염 물질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것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시장을 통하여.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 가지고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지상권, 저당권, 이런 소유권,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만 유독 존재하는 게 전세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는 정부에서 시행하죠. 근데 전세권 설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집을 팔지 안 팔지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이거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안 하죠. 그러면 이 오염물질을 배출권을, 오염물질 배출권을 팔지 안 팔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호주 정리도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공부할 당시만 해도요, 그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야, 이런 게 가능할까 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거 재산권을 정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예. 이산화탄소 배출권.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지금 국제시장에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이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국제 협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이게 유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은 다 누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선진국이 저질러 놓은 거죠. 선진국이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같이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이제 발전하려고 해도 이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규제가 많고 제한이 많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규제가 유예되고 있지, 우리도 사실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한 것 같아. 지금 이 책 한 권 찍는데도요, 이산화탄소 얼마 배출하는지 다 계산돼 있어요. 그랜저 한 대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얼마 배출되는지 다 계산돼 있어요,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공장별로 제품을 얼마 생산하면은 이산화탄소 얼마 배출된다는 거 다 돼 있어요. 규제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제품을 더 이 한정된 총량을 넘어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 가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추가로 사와야 돼요. 우리나라에 할당된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들이 그런 개개인별로 이런 것들을 좀 아껴 쓸 필요가 있어요. 물 1리터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 되는지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도 줄여야 되고 전기 사용도 줄여야 돼요. 이틀에 한 번씩 샤워해야 되고 이제 매일 하면 안 되고 세수도 이틀에 한 번, 머리도 이틀에 한 번 감고 이렇게 줄여야 돼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경제가 계속 이렇게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나고 특히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죠. 인구가 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이제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붙잡아 두는 기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두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붙잡아 두는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묶어 끌어들이는 만큼. 그래서 지금 그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산화탄소권을 배출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 나무 많이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꼭 먹고 알 먹고요.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니까 나무 자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이산화탄소 끌어당기는 만큼을 내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가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외국에 조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외국에 조림 사업을 하면 그 조림하는 데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가집니다. 팔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코주 정리, 그 당시에 이미
1970년대에 학자가 주장했는 그 이론에 따라 지금 국제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 학자들이 뛰어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때 읽을 당시에는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할까?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3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그게 바로 코즈 정리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개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정부 실패도 했지만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를 하면 되는 거죠.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늘 주의는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공재라든가 불안전시장 이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